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독특하게도 자연에 있는 연가시를 겨울에 열심히 잡아다가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이 연가시를 잡아서 어떻게 실험할 거냐면 바로 콜라에다가 연가시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유튜버 분들이랑 같이 갈 건데 어떤 분들일지 바로 계곡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한 물이 있는 연천으로 렛츠기리. 우와 진짜 춥다. 와, 여긴 영화죠? 연가시. 와, 진짜 맞는 것 같은데. 에이, 아니에요. 이게 무슨 연가시야. 와, 진짜 둘 다. 와, 이건 진짜 연가시 같다, 근데. 연가시 시체 아닌가?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아니죠, 이거? 아니네. 와, 근데 이거 끊어지나? 이거 뭐지? 전기선인가? 야, 진짜 올해 연가시를 채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이 연가시가 이런 계곡에서 동면을 취하거든요? 와, 아! 손 너무 시려. 아! 와, 진짜 손 진짜 시리다. 잡아주세요, 손 좀. 뭐라고요? 보통 연가시가 사마귀한테 이제 기생을 하다가 겨울 이맘때쯤에 동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가에 이제 돌 안에 깔려 있거나 낙엽 밑에 숨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찾는데 잘 안 보입니다. 돌치기 하다 보면 가끔 잡히던데. 와, 진짜 차가워요, 물이. 에리어예요. 연가시 채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. 보통 봄에 잡으면은 좀 눈에 잘 띄거든요. 그때 번지 끼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뭉쳐있거든요. 지금 이쪽으로 가볼게요. 여기는 물 웅덩이가 좀 낮아서 연가시가 없는 것 같아요. 아주 깊은 데 가야겠다. 맞아요. 저 여기서 잡았었죠, 연가시랑. 돌치기 할 때. 우선 다리를 드실 수 있는 거 다리를 좀 할게요. 너무 차가워서. 연가시를 만약에 잡을게 되면은 이번에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.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이야. 우차. 연가시요? 와, 찾았어요? 오. 야, 역시 깊은 데 있네. 아니라고요? 이거 아니야? 연가시? 어, 연가시 같은데?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. 여러분들 여기 색깔 보이세요? 이거? 아, 아니에요. 제기라! 연가시 아니에요? 연가시다! 오, 잡았다! 와! 와! 잡았다! 브란. 잡았다! 아, 대박! 일로 와! 우와, 오, 왜 이렇게 커요? 나 잡아봐라. 아, 잡히면 죽는 거야. 와, 여러분, 진짜. 야, 와, 움직인 거 보이시죠? 진짜 잡았어요. 와. 아니, 우리 어디서 발견했어요? 여기 앞에서 발견했습니다. 돌 들쳐서 나왔어요? 아니, 앞에 있었어요, 그냥. 그냥? 예. 네. 야, 이거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예. 네. 오, 뭐야, 이거 튀어나와서 뭔가. 어? 흥분돼. 에? 형님, 그때 봄에 한 50마리 잡지 않으셨어요? 굽은 줄 알고. 아, 배고프셨구나. 굽은 줄 알고. 여러분들, 이게 근데 연가시가요 은근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일곱수 물이나 이렇게 되게 맑은 물에 서식을 합니다. 특히 봄에 엄청 많아요. 봄에 많아요. 봄에 부린이 엄청 흥분하시납니다. 아니야. 야, 뭐야 내 이거. 이거 뭐예요? 야, 이거 왜 이렇게 크냐? 뚫은 거 아니야? 살아있어요. 뭐가 나온다. 노란색 나온다. 뭐야 이거? 버리고 손치스요. 아! 우와! 노란색 나와요. 왜 이렇게 두꺼워? 어이씨. 그 통 좀 열어보세요. 아, 죄송해요. 여긴 연가시, 여긴 연가시집이에요. 연가시 친구.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약간 이상한 거 흘리는데 기분 안 좋은데. 진짜 바로 나오네. 야, 크다. 산개구리예요? 산개구리예요? 아, 이거 북방산개구리예요. 북방산개구리예요? 안 돼. 불을 풀어줘야 돼. 그 2천만 원 있으세요? 이거 먹으면 2천만 원인데? 제 수익 2만 원 나오는데. 동영상 1000개 올리고 2천만 원 내세요. 야, 연가시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잡았는데, 제니, 저 남자친구가 욕심내가지고, 은근슬쩍 가슴팍에 넣더라고요. 약간 연가시 쟁탈전. 봄만 되면 되게 많이 나와요. 근데 지금 겨울철에는 애들이 꼭꼭 숨습니다.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. 손도 엄청 빨개지고. 빨개진 거 보이세요?
연가시 안 보여요? 네, 아, 한 마리 이유는 없네요. 근데 이거, 네. 내가, 제가 잡은 것 같은데, 이거 왜 챙기셨어요? 연가시 꼬끝꾼! 자, 아, 열심히 찾아봤는데, 한 마리밖에 안 보여가지고, 뭐, 복귀하겠습니다. 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. 복귀할게요. 나쁜 녀석. 여러분들, 복귀했습니다. 자,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요. 사실 제가 그 한 마리를 제가 그냥 순순히 준 이유가 사실 저도 필요했는데 지금 여기 연가시가 한 마리가 사실 있습니다. 어, 왜 안 움직이니? 살아있고요. 이제 연가시를 하도 만져서 이제 뭐 징그러운 것도 없어요. 보시면은. 어? 안 움직이지. 야, 너 안 움직이면 남자친구한테 뺏으러 갔다 와야 되는데. 어, 여기 움직이죠. 왼쪽에 보이시죠? 이 살아있는 친구를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. 바로 이 콜라로 이제 연가시에게 한번 잠겨놓게 해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 이제 기생충형으로 이제 알벤다존, 뭐 펜벤다존 뭐 그런 걸로 했었을 때 안 죽거든요. 고래충이나 이런 회충들도 잘 안 죽어요. 근데 이 콜라가요, 이빨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이빨도 누래지고. 이 녀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잠깐만, 이거 참을 수 없어. 저 한 모금만요. 아, 아오. 자, 이제 바로 부어볼게요. 이 상태로 제가 한번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지금 탄산이 톡톡톡톡톡 터지면서 연가시 친구가 움직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반응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물론 이 친구들이 수분이 없으면 바싹 말랐는데 아마 삼투압 이런 걸 할 거거든요. 분명히 이 소음기가 없어서 할라나 모르겠는데. 어? 오, 나트륨 3mg 삼투압은 아니구만. 자, 이 부분 보면요, 연가시가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엉덩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움직이고 기포가 나오는 건지 탄산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얌전히 잘 있는 모습입니다. 반응이 없네. 오, 야, 나오려고 하나? 제가 사실은 바로 이 영상 있잖아요, 오보리더님께서 올리셨던 그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연가시 한번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. 그 연가시도도 그분이 뺏어가가지고. 자, 여러분들 지금 넣은 지 약 10분 정도 흘렀거든요. 어? 뭐야? 안 움직이네? 어? 뭐야? 진짜 안 움직입니다, 여러분들. 안 움직이죠, 여러분들. 다시 신선한 물에 넣어볼게요. 여기는 이제 비단계 사육장이에요. 그래서 여기 공기도 잘 통하고 좋은데, 오, 고옷의 색깔이 바뀌었어요. 근데 만약에 살아날지라도 여기 있으면은 비단계가 잡아먹거든요. 저번에 비단계 한 마리 여기다 넣었는데 비단계가 먹더라고요. 와, 이상합니다. 움직임은 없는데 또 그렇다고 이제 몸을 쫙 피거나 힘이 없는 모습은 아니에요. 또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엔 생을 마감한 듯 보입니다. 이게 굉장히 뭔가 아쉽습니다. 뭔가 이게 실험을 하는 듯 마는 둥 하다가 마는 듯한 이 찝찝한 느낌. 연가시 채집을 나중에 갈 건데 이 연가시 도둑이랑 나중에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면 또 연가시 도둑이 또 훔쳐가니까요. 아니, 갖고 튀니까요. 여러분들, 더 놀라운 거는 연가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. 지금 근데 더 웃긴 거는 저기 생이새우 친구들 있죠?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연가시 달라붙어서 먹으려고 하네요. 뭐지? 오,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비단계가 연가시를 국수처럼 아예 뽑아먹고 있습니다. 콜라 먹은 연가시 비단계가 먹고 있어요. 뭐 콜라로 연가시를 뭐 이렇게 퇴치는 하지 못했지만 비단계가 의도치 않게 퇴치를 해줬네요. 이렇게 물고 가는 거 보세요. 맛있니? 너 몸에 연가시 자라는 거 아니지? 좀 마지막에 조금 뭔가 아쉽고 뭔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지만 무튼 그래요. 다음에 연가시 또 잡아가지고 다양한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이 친구는 집게가, 야, 하얘졌네. 수컷인가 보다. 이야, 멋있죠? 우리나라에서 채집된 바로 B단계입니다.
자,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 어? 뭐야? 쪼리도 있네? 영가시 바세이 토나잇.